이동의 뉴스 정편성 2부 최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 있죠.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중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112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재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시작이 이제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라고 이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이게 구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인 동포 두 명이 거기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뭐 뺨도 때리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당시 여성 경찰관이었는데 당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가지고 이 동영상이 엉뚱하게 여경 무용론으로 이제 한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제압을 제대로 못했다 이럴 거면은 여성은 출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압을 못할 거면 여성 경찰관을 왜 뽑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계속 악성 댓글이 달리니까 이 두 경찰관이 이 당시 중국 동포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112만 원을 청구를 두 명이 각각 했는데, 예. 이제 당시 이제 했던 경찰관 중에 한 분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예. 개인의 자격으로 뺨을 맞은 게 아니라 재보기금 경찰관 공권력이 뺨을 맞은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예.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재판 없이 그냥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 어쨌든 당시에도 만일 중국 공안한테 이랬으면 중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국 와서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왜 재판도 없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는 기각이 아니라 이제 각하가 된 건데. 예, 각하죠. 각하. 예. 예. 이번에 그 서울 남부지법 민사단독 판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판사가 이제 한 얘기 내용을 보면 소송 이제 각하 명령을 내는데 각하가 뭐냐면 참고로 그 어떤 그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재판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소장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은 각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주소지가 불확실해서 해당 소장이 상대방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아 소장을 보냈는데 받지를 못했군요. 네, 받지 못한 거죠.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원피고가 재판에 출석을 하고 그 출석된 상태에서 양 당사자의 어떤 그 의견을 대립되는 의견을 받아서 이제 판결까지 이르게 되는데 애초에 소장이 피고 측에 이제 송달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 소각까지 명령을 내리는데 이번에 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뭐 아니면 폐문부자라든가 이런 이유로 보통 이제 보정 명령이 많이 내려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보정 명령서를 갖고 그 해당 주소지 그 관할 서로 가서 해당 등본을 띄어서 그 주소지로 다시 한번 재송달을 하거나 혹은 뭐 폐문부자인 경우에는 뭐 야간 송달이나 뭐 주말 송달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 이제 공시 송달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까지 안 가고 그 전 단계에서 그냥 각하가 된 것 같아요. 왜 공시 송달을 안 했는지 예.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112만 원 민사 사건이잖아요. 네네. 형사 사건에 이 중국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제 형사 사건에 두 명 다 이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형사 사건은 집행유예까지 선고됐는데 민사는 송달을 못했다. 어떻게 된 거죠? 형사 사건이야. 사실은 네. 그 피의자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하고, 아, 근데 여기서 그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참 경찰이 아니죠. 예. 경찰관을 폭행한. 예. 경찰관을 폭행한 그 당사자들인데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은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또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형사, 이제 수사관에서 민사 사건에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민사는 민사대로 나름의 그 방법 절차를 통해서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예. 예. 자, 매년 공무로 인해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국가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2017년 4분기부터 이제 법률 분쟁, 해당 그런 건에 대해서 법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자마자 첫 분기인 2017년 4분기에 12건이 접수가 됐고 예. 올해 1분기에도 18건이 접수돼서 분기당 10건에서 한 20건씩 경찰관에 대한 법률 지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은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또 뭐 몇 억씩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출동해서
경찰이 당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뭐 각하 기각 결정이 나버린다. 네. 우리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최근에 경찰이 시민을 어떤 시민의 어떤 위법한 행위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력이 동원된 그 과정에서 그 해당 시민이 뭐 정강이 골절로 인해서 이제 상해가 발생했어요. 예. 그 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4억 3천만 원 정도가 4억이요? 예, 인정이 됐어요. 저도 그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아직 그걸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금액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위법한 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예, 나오는 예. 것들인데 예, 예. 사실상 그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위법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공무 집행 행위에 대해서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폭력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 이제 제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지가 조금 다소 과해서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손실 보상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민사소송에서 이런 고액의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다소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무 집행에 대해서 조금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주치자들. 예, 실제로 예. 번화가에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생 근무 강도가 어마어마해요. 예. 주치자들 취하면은 어디 갈 곳 없으면 뭐 지구대에 와서 재워주기도 하고 요즘도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해버리면 사실 경찰서에 민원만 접수가 돼도 그 해당 경찰관한테는 승진심사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점수가 좀 깎인다든지 이런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물리적이나 우발적인 충돌 그리고 불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들이 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빨리 지정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는 현장에 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네. 강력한 제지 방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보장받는 네, 그런 네. 필요성은 좀 있어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과거 이춘재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 입건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그 특별수사단이었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예. 경기 남부경찰청 이제 수사본부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 8명을 형사 입건했고 혐의는 직권남용, 체포,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뭐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했다. 결국은 최근 검경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네. 경찰이 공세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뭐 아니 공세를 취한 것 맞다라고 보고 어떤 미묘한 신경전 아니냐라는 어떤 반문을 하기도 하지만 예. 미묘한 게 아니라 저는 대놓고 충돌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1일 날 검찰이 이 사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지금 경찰은 이 사건 이미 이 수사본부가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진 지 벌써 100일이 지나서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국가수 DNA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혐의는 밝혔어요. 한 5건인가 6건 총 8천. 그리고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숟가락 얹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이미 나오고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이제 검찰에서 표면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윤 씨에 대한 재심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 박준영 변호사님 통해서. 예. 그런데 재심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그 절차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이런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개시 결정과 관련된 재판이 있고 그리고 개시 이후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1, 2, 3심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직 개시 결정과 관련된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검찰이 그 재심에 대한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 재판부에다 제출할 의견서를 쓰기 위해서 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시점이 너무 좀 우스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지금 경찰이 예. 이미 사건 다 예. 끝낸 시점에서. 근데 지금. 예, 곧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예. 네. 가혹행위와 독직, 직권남용 있었다. 당시 경찰관, 수사관들이. 예. 근데 뭐 그 수사관들이 사망한 수사관에게 뭐 책임을 넘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예.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민감룡 청장 말대로 검찰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이 뭐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적극적으로 받는 시기였죠. 예. 당시만 해도. 특히 이런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말이 경찰이 이 정도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수사 초반도 아니고 뭐 100일이나 이미 지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곧 송치를 할 거예요. 예, 물론 자료 넘겨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곧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넘겨받기 전에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시점에 있어서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 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검경 사이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경찰은 또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춘재의 신상은 이미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는 이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좀 밝히긴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고 보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춘재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신상 공개를 하겠다는 게 이름, 나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이런 거 다 공개된 건데. 뭐 이미 공개가 됐는데.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지금의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구치소에 있어서 지금 얼굴 공개는 또 안 된다면서요. 예,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회를 거친 정식적인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애초에 처음에 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수사를 하는 목적은 처벌인데 이 건은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개시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 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고 또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공개를 한 것이고 다만 좀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예. 거죠. 아까 유지만 기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 불려져서 이 화성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뭐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름 변경해 달라는 것 의결 결의문이 채택이 된 것도 화성 시의회에서 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역의 네.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죠. 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 정도면 지금 뭐 화성시가 뭐 범죄도시 무슨 고담시처럼 그렇게 됐어요. 예. 우리도 대학교 다닐 때 화성 살던 네. 친구가 오면 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바로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뭐 해당 영화도 이제 빅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됐다는 것. 그리고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또 9건의 성폭행 사건. 이것도 일단 경찰은 이춘재 소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이고. 현재는 이제 3차, 4차, 5차, 7차, 9차 사건 중에서만 DNA가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자백을 했다고 보고 그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추가 입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당대표도 역임했고 전직 국회의장도 역임했고 의전 서열상 총리로 가는 건 모양새가 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벌써부터 좀 그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사상 최초의 일이니까요. 예. 행정부가 국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저 국회의장이면 이제 3부 요인 중 하나인데 예. 그 국회의장이 다시 행정부의 총리로 된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정세균 의장 본인도 상당히 고심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정 전 의장이 지명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경제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통이기도 하죠. 네, 경제통이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여야에 좀 두루두루
아는 사람들 인맥이 좀 넓다라는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대치 국면에서 너무 갈등을 촉발하는 인사를 사실 좀 추미애 장관 후보자도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강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좀 강성이면은 이게 여야 대치 상황에서 좀 어쩔 수가 좀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경륜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육선 의원의 뭐 의장까지 여기만 경험이라면 의정 경험이라고는 뭐 거의 끝 정상까지 올라가 본 분이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도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했었죠. 하고 네네. 오늘 정 후보자가 소감을 밝혔습니까? 예. 간단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 발표를 하면서 말했던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 그리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했고요. 예.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청문회 그리고 국회 인준 이제 이거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현대판 장발장 사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돼서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울림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이제 30대 아버지 그리고 12세 아들 이제 두 사람이 지난 10일 오후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마트의 그 식품 매장에서 우유 두 팩 그리고 사과 여섯 개 소량의 식료품을 절도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 신고를 했던 그 마트 주인도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이제 선처를 호소를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쌀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해당 출동을 했던 경찰관이 따로 불러서 뭐 국밥을 사주기도 했고 그런 약간 좀 따뜻한 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밥을 굶는 가정이 있구나 이렇게 좀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네. 경찰도 당연히 선처를 마트 주인도 이야기했고 경찰도 그래서 훈방 처리하면서 너무 이제 배가 고파하니까 국밥을 사준 네. 거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본 또 지나간 행인이 네. 20만 원 있는 봉투를 놓고 갔다. 그렇죠. 하얀 봉투를. 그 이후에도 이 가정으로 뭐 쌀, 뭐 음료, 뭐 과일 네. 이걸 답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뭐 국회는 싸우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다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훈훈한데 또 이게 또 제도의 또 허점을 좀 알 수 있는. 예. 또 부분이 좀 씁쓸한 사연이기도 해요. 예. 이 부자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예.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 거고 이제 수입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통계나 자료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이 150만 원 가지고 월 생활을 4인 가족 기준인데 하는 게 사실상 적자 상황이라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대 가장인 모친과 두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살았잖아요. 예. 네. 150만 원으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제지 네.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4인 가구 기준에 138만 4천 61원이에요. 예. 이 금액으로 그리고 이제 이 금액조차도 전액 다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그 4인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38만 원, 38만 4천 61원을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138만 4천 원을, 그러니까 138만 4천 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국무회의 통과된 것이 30%까지는 공제를 한 금액을 제외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모친은 연로하니까 일을 못할 때고 예.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생계 도움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30대 가장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죠. 예. 이런 경우에 아까 138만 원이요? 그것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나가느냐.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절도까지 했다. 그러니까 성공회대 노동사회연구소가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그 기초생활수급 가구 20가구를 가계 수지를 분석을 했더니 월 평균 적자 금액이 17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38만 원 정도를 받아서 그 4인 가구가 식비, 공과금 뭐 집안에 들어가는 뭐 관리비 뭐 냉난방비 예. 이런 것들을 내버리면 예. 뭐 통신비도 있을 거고 교통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것이 네. 그 돈 있으면 최소의 삶은 보장된다 이 말인데 그렇죠. 4인 기준은 예. 안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내년부터 25세 이상 근로빈곤층 2만 7천여 가구가 새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도 언급했거든요. 예. 이게 그 우리 사회 온정에만 기댈 수는 없고 결국은 그렇죠. 법과 예.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생계급여 외에도 지금 현행법상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뭐 등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개별 요건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그 요건을 모두 그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그런 가구에서도 거의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좀 정비가 필요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고 또 네. 신청을 할 줄 아는 정도 그렇죠. 정보 전달을 그렇죠.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뭐 우리 뭐 세모녀 사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법의 허점, 맹점 또 법이 있어도 모르니까 뭐 예. 못 찾아가는 거죠. 부족 뭐 이런 예.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사건이었고 그 마트에도 일부러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